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웅전서5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르차에 도착한 상태였고요. 여기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인형의 기사가 있나 봐야죠. 인형의 기사가 있네요. 14권 사고요. 자, 인기를 줄이면 인기네요. 인기. 네, 저의 인기를 인기를 샀습니다. 인형의 기사도 이제 14권까지나 모였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리고 무기점도 한번 봅시다. 더 좋은 걸 파는지. 배는검 검포까지 잔거 그대로죠. 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리아의 그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대사 이벤트라든가 사기꾼 프로도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발론을 습격한 마수는 목인병들이라던데요. 목인이라고 하니 에큐레 있는 로제트 공방이 생각나는데, 설마 로제트 공방의 목인들이 그런 짓을 한 건 아니겠죠? 로제트 공방? 노멘루스토 형사들이 카발로에서 으스대고 있대요. 빨리 돌아버리면 좋겠어요 라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있고요. 바텐더도 한번 봐주고, 근데 아리아를 아는 사람이 없네요. 노멘루스토 형사들 다들 싫어하지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네요. 아, 누메로스를 옹호하는 메시지에 이 다른 동료들이 다 이제 벙어리가 된. 아, 루드성. 아, 그거 진짜 극혐. 루드성 미로가 아, 심각하긴 하죠. 아리아 아는 사람 없나? 크로토 할머니 시르 사시겠나요? 자수용 12세기 실이 있어요. 꼭두각시용 실도 있죠. 와, 예뻐요. 눈부시군. 잘 골라보세요 라고 하고요. 여기는 실 파는 집이었구나. 그리고 카색. 이름이 좀 이상하다. 그 아이도 아니고 어이네. 카색이네. 내일 헤로즈에는 큰 도시가 두 개 있어. 동쪽에 카발로, 서쪽에 에큘. 카발로 쪽이 훨씬 크긴 하지만 에큘도 나름 좋은 곳이지. 난 마르차가 카발로와 에큘 사이에 있어서 좋아. 개인적인 자랑거리라고. 라고 이름이 좀 센 아들이네요. 초원에 석판이 있다는 거 알아? 그걸 때리면 부잉 하는 소리 내면서 잠시 동안 떨리고 있던데, 그걸 돌이라기보단 금속인 것 같아서. 노멘스 형사 못 들어가겠어요. 짜증나. 우리나라 군대도 아니면서. 라고. 영토 침범을 당한 거고. 와얀 노인. 이름이 이상해. 세상이 끝이라고 하더군. 직접 본 게 아니라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중지됐던 공연이 병사들 상대로 열렸다고 들었어. 아깝네. 공연해봤자 녀석들이 뭘 알겠어. 자, 이 마을에서는 책이라든가 특수한 이벤트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리아를 대상으로 한 특수 대사 이벤트 같은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긴 그냥 지나가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중에 로제트 공방이라든가 그런 쪽 이벤트 볼 때나 올 것 같아요. 네, 요즘도 저런 거 저런 거요? 저런 거? 아, 할머니한테 한번. 아, 오케이, 땡큐. 할머니한테 한마디 더. 저런 거라니요? 저런 게 뭐죠? 자, 아무튼 할머니한테 한번 더 말을 걸면 뭐가 있나 봅니다. 딸그락 딸그락 물이나 돌아. 하얀 실 파란 실 엮으면 무슨 색이 될까? 물. 아, 이거 그 공략 그거였지. 공략이라보다는 힌트, 길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자. 물이나 돌고 하얀 실 파란 실 물빛 실, 이게 순서죠. 하양 파랑 물빛, 이게 순서인데, 근데 저걸로 가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중간에 있는 아이템들 다 먹으려면은 또 다른 데 들렸다 가야 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하얀 실 파란 실 물빛 실. 저런 거 크라겔러. 얘네가 전격 계열 공격을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어디 보자. 전격 그러니까 빛이죠. 썰 오브 빛이. 빛이 아, 텔레포 암홀 중에 있네 또. 진짜 웃기네. 자, 얘네한테 붙으면은 순식간에 막 직사하고 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우, 야, 좀 센데? 잠깐만. 일단 그대로 가보자. 얘네 공격이 이제 넉백을 안 시켜요. 그래서 세 마리한테 둘러싸이거나 막 그러면 침착될 수가 있어요. 넉백을 시키면은 뒤로 돌아서. 얘네 왜 회복을 안 해주나요? 아리아씨? 회복을 왜 안 해주시죠? 홀트가 한번 빛을 써봐야겠다. 얘네가 빛이라서 잘 안 먹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넉백이 안 되니까 한번 써보고. 여기서 맥베인이 이걸 끊고 빛이랑 술을 쓰자. 이걸 끊고 그 다음에 우나가 빛이랑 수. 아우, 따로 나갔잖아. 그리고 위잖아. 요거 힐하고 있고. 자, 요걸로 데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
역시 이게 전격 계열 속성이라 당연하게도 아까 말했다시피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써야 되는 거는 G랑 그건데, 근데 이거 데미지가 되게 안 들어간다. 이거는 그냥 평타 낫겠어. 평타 또는 스킬 이런 게 훨씬 낫죠. 그냥 차라리 필살기, 더블 스트라이크 이런 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넉백을 안 당하기 때문에 조절 잘해주고, 넉백이 됐으면은 이거를 새로 조절해볼 필요 없을 텐데. 아, 초밥. 아, 초밥 먹고 싶다. 초밥에 된장국. 맛있지. 간장 딱 찍어가지고 된장국이랑 같이. 자, 이 숲에는 숨어있는 특수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템들이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다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다 둘러봐주면서 이렇게 상자를 에메랄드를 얻었다. 나도 이렇게 그냥 길 가다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막 아메지스트, 루비 이런 거 주사다가 금방에 갖다 팔고 부자 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모험자들은 참 날로 먹는 직업인 것 같아. 그냥 모험만 하고 있으면 보물상자에서 막 각종 보석, 금은 보화 막 그런 게 나오고, 모험자는 참 날로 먹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대신 무서운 괴물이랑, 아이 뭐 괴물 정도야 뭐. 어디보자, 폴트로 이거를 마무리하고, 맥베인으로 로크로 이걸 때리고. 야, 이거 뭉쳤네. 저 뭉치면은 또 순삭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맥베인한테 일 한번 했고, 얘네 넉백을 안 시키니까 연타 공격이 안 돼. 밑에 거의 에폴트로, 그 다음 맥베인이 로크로, 요 위에 요거, 그 다음에 잔릭으로 요거, 아니 맥베인 계속 때리고, 이게 또 클릭을 했다 말면은 풀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팅해주고. 아유, 몹사냥 충분하죠. 한방감이죠, 한방감. 조폭들 사이에 10만원 떨어져 있는 격인가. 조폭들이 이겨야 보물상자를 털 수 있다, 그런 거. 자, 에어 아머를 얻었다. 에어 아머. 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안 쓰지만, 일본에서는 뭐, 에어 의자, 에어 기타. 어쨌든 그, 안 보이는 거를 이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약간 신용을 하는 거를 에어를 붙여서 말을 하거든요. 바람의 가호를 받은 갑옷, 바람의 마법에 대해서 뛰어난 방어력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에어 모시기 모시기라고 해요. 이런 걸,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에어 아머, 또 아머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입는다, 그런 느낌인, 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문화에게 껴줬습니다. 문화. 농담이고요.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원래 전이한테 껴줘야죠. 네,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에어 옷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로크 하니까 파판 5가 생각이 나네요. 파판 6가 로크 맞아요. 네, 6가 로크가 맞습니다. 남자 주인공. 자, 잠깐 여기서 아까는 장난이었으니까 문화한테 다시 가슴 막으라고 주고, 난 폴트 같은 이런 전위 캐릭터한테 에어 아머 이런 걸 줘야겠죠. 물론 뭐 바람 속성을 쓰는 적들이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방어력 자체가 높으니까 이렇게 껴주는 게 이득입니다. 올라가서 한번 보물상자 어디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비밀길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도 비밀길 같은 게 있었나? 야, 네 마리네. 아 참, 마법도 안 들어와서 답답한데 네 마리씩이나 나오면은 이럴 때 행진이랑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편하게 빨리 잡는데.
요즘 파판의 초심을 잃은 듯한. 네, 저는 파판 10 이후로 뭐 명작이다, 멋지다, 잘 만들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볼트가 마무리하고, 아, 저 1을 남겼네. 그러면 저거 1짜리 문화가 마무리하고, 이거 문화는 1짜리 잔릭은 만화 다 썼네. 그럼 쉬고, 볼트도 더블로 요거. 얘네는 빛이에요, 빛. 빛이. 빛이, 그죠? 몬스터 중에서 이제 빛인 거죠. 그래서 남자 몬스터를 마구마구 홀리고 댕기는, 예, 그런 몬스터 빛이. 몬스터 사이에서는 저게 이제 엄청난 미녀일 수도 있어요. 짤도 있잖아요. 엄청난 미녀다. 자, 여기 다 왔는데, 예, 근데 이 전에 이렇게 아이템이 없었나? 이상하다. 원래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템이 되게 없는 느낌이라 막 좀 더 둘러봐야 될 것 같고. 자, 다 왔거든요? 비석이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뭔가 새겨져 있어요. 어디 볼까? 맥페이는 비석의 문자를 읽었다. 색사 둘을 한데 모아 최고의 시를 엮으라. 색사. 색사는 한자풀이가 원래 무슨 한자였을까 저게? 색사, 무슨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 전문가를 이제 사자를 붙이잖아요? 뭐... 어쨌든, 에, 미안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에 공명석이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엔 네온의 문장이 없는걸. 이 비문도 훨씬 오래된 것이야. 레오네가 새긴 게 아닌 것 같구나. 이 아픈 성지. 네? 우리가 찾아오는 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 읽었어요.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온 자만을 이곳에 드립니다. 진실이 그곳에. 초대의 노래. 호! 사라졌어요. 아마도 이 비석은 수저 민족의 성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구나. 따라갈 건가요? 진실이 그곳에 라고 했지.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구나. 공명석 중에 하나는 아마 거기에 있을 게다. 다만 우리의 힘으로 찾아오라는 거겠지. 아리아씨처럼 사라져야 되는 걸까요? 그치만 어떻게 해야 되죠? 비석이 노랫소리에 공명한 순간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지. 아마도 특정한 멜로디를 연주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것 같구나. 공명석을 진동시켜 공명 마법을 쓰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리아 씨가 수저 민족의 후손이라면 납득이 가는 일이지. 우리가 모으고 있는 공명석도 레오네가 수저의 민족의 마법을 따라하는 형태로 재현한 것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아리아 씨의 노래와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면 되겠네요. 볼트야, 한 번만 듣고 멜로디를 따라할 수 있겠느냐? 잠시만요.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의 노래, 볼트. 볼트는 사실 천재였습니다. 근데 잔 릭은 대체 왜 같이... 볼트 대단해. 한 번에 성공했어. 나도 놀랐어. 설마 한 번에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걸. 그게 훈련의 성과라는 게다. 연주가답게 듣는 능력이 발달한 것 같구나.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까 힌트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이템이 있는 위치가 꼭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다 가보면서 아이템을 여러 개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 좋은 아이템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략이 있으면은 검검검 이렇게 가면은 뭐 무슨 아이템 있고, 흰파흰 막 이렇게 가면은 무슨 아이템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가봐야 합니다. 그냥 공략을 안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경우의 수를 지워가면서 후딱후딱 하면은 금방 갑니다. 잔일 리기 이제 많아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네. 애들이 지금 이제 필살기를 쓰는 것도 만화가 한 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안 보이고 한 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잔릭도 래쉬를 하나 먹이고 마법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 이제 아리아가 빠졌으니까 힐러가 잔릭밖에 없어서 잔릭을 써야 될 것 같고. 아, 얘도 다 썼네. 래쉬 중짜리. 지금 경험치 얼마나 왔지? 27번만 해보면 됩니다. 아, 27번 금방이죠. 순식간이죠. 역시 맥베인의 로크래쉬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서 마나가 제일 널널해. 막 마나 포션 같은 거 먹이지도 않았는데 제일 널널해. 그러네, 음악이 다시 서커스 음악으로 바뀌었네. 긴장감 넘치는 막 그런 음악이다가. 어, 4밖에 안 남았구나. MP포션 안 먹고 좀 조금 더 버틸 걸 그랬다. 이렇게 금방인 줄 알았으면, 슬립보우를 얻었다. 그리고 캐치아이를 얻었다. 자, 슬립보우 캐치아이를 얻었는데요. 캐치아이는 당연하게도 악세사리죠. 캐치아이, 어? 아니야? 악세사리가 아니란 말이야? 보석인가 보네. 보석인가 보고요. 그 다음 슬립보우를 얻었으니까 껴야죠. 수양버들과 도네리고의 복합활, 표적이 된 상대를 재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수면활인데 당연히 껴야죠.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러게요, 보석이었네. 그냥 말 그대로에. 두 가시의 색을 실을 짜서 아름다운 색깔을 만든다. 연주를 한다. 뉴스에 길고양이 눈 뽑은 사건이 있던데 생각나버렸네. 아, 왜 그런데.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아, 그 방금 그 대사는 수정이 안 된 거구나. 수정이 이제 크리스탈이죠. 자, 검검검은 다 했으니까 다시 가서 다른 경우의 수를 봅니다. 이제 검검검 끝났고, 그리고 아까부터 대체 왜 저 잔과 릭을 같이 워프 시켜주는 걸까요? 흰흰흰, 오케이. 흰흰흰. 자, 다음 아이템 구하러 흰흰흰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그 진홍의 반다나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반다나 나오면 당분간 이제 폴트한테 껴주면은 꽤 쓸만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못 박힌 걸 구조를 할 수 있다고? 헉, 이럴 수가. 그냥 저는 아이템 있는 위치를 불러주신 건 줄 알았는데, 네, 아이템 있는 위치가 아니고 그냥 경우의 수를 이것도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네. 딴딴딴딴. 혹시 공략을 아시는 분 계시면은, 어느 위치에 아이템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 그런 분 계시면은 좀 도와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략을 안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참고로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길은 아까 할머니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자, 그러면 이 물색 요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할머니의 힌트가 아마 흰검물이었죠? 흰검물, 대체 어떤 물이야? 흰검물. 자, 이쪽에 왔는데 역시나 다른 지역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아이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건, 내려가면 전투가 한번 벌어지고. 어? 전투가 안 벌어지네. 좋아. 아리아의 티아라를 얻었다. 아리아한테 돌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의 아리아의 티아라를 얻었습니다. 아, 파인물이었어요? 그랬어요? 자, 아리아의 티아라는 아주 획기적인 아티팩트인데, 아리아의 티아라, 머리 통점에 좋아서 말이 빨라지는 티아라, 덕택에 마법의 영창도 술술 나고 캐스팅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아이템이라, 저거 같은 경우는 버프랑 디버프 공명석을 끼고 있는 캐릭터와 낀 다음에 가드업과 뭐 행진과 그런 것들을 다 걸어주는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아, 저기 연못에 빠져있다고? 치마나 원피스는 없냐고? 아리아에? 이치레님이 쓰시면 좋은 아리아라고? 자, 아무튼 다시 갑시다.
저희도 근데 공명석이 그 앙상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써먹어야 돼요. 자, 대충 다 챙긴 거 같죠? 아이템 다 먹은 거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파힘물로 넘어갈게요. 지금도 쓰시는 거 아니었냐고?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혹시나 안 간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두 군데나 더 남아있다고? 아, 진짜? 두 군데씩이나? 두 개나 더 남아있다? 그렇다는 거는 내 감은 여기 그리고 그 다음 흰이야. 나의 감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 흰 그리고 여기서 파야 이거야. 저의 그 BJ 감각이 여기가 정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는데 왜 아니죠? 왜일까요? 이상하다. 네, 수능에 꼭 있는 노가다 같은 수학 문제라서. 근데 그 노가다 같은 수학 문제 그것도 사실은 노가다 아니고 푸는 공식이 있는데 막 일일이 세본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오웬웬 왠지 공략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새로운 공간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개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새로운 공간에 왔고 여기서 아이템을 얻으면은 한 개가 남아있는데 아마 위쪽 거, 지금 계속 아래 것만 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 거에 조합되는 어딘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은 아이템은 다 먹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나 왜 마법을 쓰시려고 그러세요? 이거를 마무리하세요. 시계방향 아니면 반시계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이다 라는 거 제가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요 막타 볼트가 이거 잡고 요거 잡으면 이제 경험치가 올라서 레벨이 쭉 오르기 때문에 딱 잡아줍시다. 회복하지 말고. 오, 슬립 들어왔다. 오, 웬일. 자, 저만 잡으면 레벨이 오르죠. 오케이, 잡았고 레벨이 쭉 다 올랐습니다. 우나가 롱샷을 얻었습니다. 딴딴딴 따라단. 아이템은 화이트 링을 얻었다. 캐치 아이를 얻었다. 자, 화이트 링 한번 볼까요? 어떤 속성인지. 살짝 빛나서 마법 방어력이 증가한다라고. 마법 방어력이 무려 8이나 오르는 그런 액세서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시계 방향이라고 하니까 하나만 더 얻으면 될 것 같아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단단란단단. 안 한 게 뭘까 지금?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볼 때 안 한 게 지금 있나? 아, 흰 검검 파 검검 그런 걸 안 하긴 했다. 흰 검검을 해보자. 파검검이랑 흰 검검. 흰검 흰은 하셨을라나. 흰검 흰 해볼게요. 흰검 흰. 위아래 위아래. 어? 이거다. 흰검 흰이 정답이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마지막 장소네요. 자, 해피홀더를 얻었다. 리절에게 약을 얻었다. 아,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 자, 해피홀더 보겠습니다. 보라색 영창의 멋진 키홀더. 좀 즐거워서 운이 증가라고. 운이 무려 22, 조금이 아니고 20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맥베인 토끼기를 빼고 해피홀더를 껴줄 때가 됐습니다. 맥베인은 이제 운이 53으로 아주 운 좋은 사나이가 됐어요. 저 상태에서 이제 로또를 사는 거죠. 네, 무려 20이나 오르는. 어쨌든 이렇게 노가다를 통해서 모든 아이템 공략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죠, 해피홀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찾아낸 길로
알려진 동굴이라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려진 동굴이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동굴, 뭐 그런 번역이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레알 공략. 자, 흰색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 알려진 동굴로 가는 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해놓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시작. 알려지지 않은 동굴, 그거를 이제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하, 그러니까 알려진 동굴이어서 다시 알고 보니까 다들 돌아댕기는 관광지였다 그런 거. 자, 이렇게 새로운 지역 알려진 동굴로 왔습니다. 이쪽에서 쭉 들어와서 아이템과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공명석이 있죠. 역시 폴트 일행은 공명석 행진을 얻었다. 행진이라고 쓰여 있구나. 동작을 빠르게 해주는 모양이다. 마수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게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 공명석이 있는 거죠? 나중에 아리아씨에게 물어보자꾸나. 라고 드디어 행진을 얻었는데 이걸 끼면은 약간의 그 버서크 상태 같은 그런 느낌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 좋은 것만 끼고 있네? 그러면은 행진을 여기다 끼고 맥베인에게 운을 확 올리자. 회피율 기술을 빼고 표정을 넣고. 아, 이게 또 안 되는구나. 아, 이 기술도 운이 올라가네? 심한, 생명, 돼지. 심한을 빼고 표적을 넣어서 아, 이건 그냥 크리구나.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 자, 이렇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행진 좋아요. 색사의 돌을 한 대 모아 최고의 실을 엮으라. 아니, 좀만 더 보고. 없죠, 아무것도. 여기 인테리어 되게 좋은 것 같아. 슈프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되게 잘하네. 동굴이 이뻐. 진짜 관광지로 쓰면은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슈프 사람들. 참, 볼튼 천재입니다. 자, 이렇게 빛에 휩싸이더니 마치 아돌이 깨어나는 것처럼. 다 왔군. 컹, 찍. 꽃밭? 어디이지? 자, 이렇게 새로운 이상한 공간에 왔는데요. 딱 눌러보면 슈프라고 지역 이름이 보입니다. 슈프예요, 여긴. 슈프. 항상 슬픈 곳이죠. 정말이군, 외지 사람이 이 마을에 오다니. 아리의 말대로네? 안녕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맥베인 연주단이라고 하오. 수상한 사람은 아니니 안심들 하시오. 아리아에게 얘기는 들었네만 곧 음유시인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했지. 당신들이야말로 걱정하지 마시게나. 아리아라면 오라토리오 족장 집에 있다네. 라고 하는데 잠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법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연 어느 지역인지 보면은 요렇게 저 이상한 곳에 떠있습니다. 보면은 이 장소에 이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에 떠있는 거죠. 다른 데들은 이렇게 잿버드 막 에큘 다 찍히는데 이상한 공간에 이렇게 떠있어요. 슈프 지역이죠 여기야.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곳 슈프. 항상 슬퍼서 슈프라고 이름 지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리아를 만나는 게 아니죠. 바로 그분을 만나는 거죠. 자, 쭉 올라가면 보면 폴트 폴트 저기 좀 봐. 저기. 응? 우와, 가보자. 야, 가가부다. 이래서 가가부 트릴로지의 파이널이 붙는 거죠, 이 게임이. 우와, 이런 곳이? 대단한 경치야. 정말로 대단하군. 저기가 북쪽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금뱀의 등뼈 반대쪽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있는 계로구나. 메카라버지, 저 건너편에 있는 땅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벨트루난 아닐 게다. 라고 하는데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오른쪽 왼쪽은 엘필디니앙 티라스일이죠? 그리고 여기가 벨트루나. 벨트루나 말고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 나도 처음 보는구나. 산맥 저편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다니. 저기 펼쳐진 세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 줄이야. 게다가 산맥 반대편에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니 놀랍구나. 저쪽 세계 사람들은 이제 에듀시온을 만들고 신을 때려잡고 사교도가 넘치고 막 그런 세상이지.
그리고 한쪽은 막 이계의 여왕님이 있고 완전 난리가 났지. 자, 아직은 그분이 없으니까 아리알 만난 다음에 그분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혹시 여기 책 없나요? 책? 왠지 여기 책 있을 것 같아. 내 할머니였나 누가 책을 줬었던 기억이다. 고소한 빵 냄새야. 정말? 우리는 도구점과의 교환 외에는 뭐든 직접 만들어 생활한다네. 빵도 직접 만들지. 오랫동안 해왔으니 맛도 아주 좋지. 들어오게나. 그럼 감사히. 여기는 약간 떡밥. 자, 들어들 보게. 볼트 일행은 빵을 받았다. 맛있어 보이는군. 호두빵이에요. 자, 찬이랑 닉도 잘 먹을게요. 볼트 일행은 맛있는 빵을 먹었다. 응? 이 맛은 이제 막 양쪽에 미미 딱 뜨면서 오 탈 것 같아 느낌이. 자, 이렇게 이 떡밥이 나오죠. 항상 빵 얘기가 나오면 알토스랑 연관이 있습니다. 맛이 베이커리와 똑같아. 왜 그래 둘 다? 너무 맛있어서 놀랐거든요. 이 빵 정말 맛있어요. 그래 그래. 아, 호두빵이라고 나오던데 뭐가 맞는 걸까요? 호두빵 맞지 않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구운 빵은 일품이죠. 스스로 자랑하시는 건 좀 그렇지만 할아버지 호두빵이 최고야. 아, 책은 없대요. 알겠습니다. 고마워. 땡큐. 그럼 안심하고. 어, 잠깐만. 빵 본 다음에 혹시 없네. 아마 촌장님이랑 말을 건 다음에 있을 거예요. 빵폰스. 처음 뵙겠습니다. 맥베인 연주단입니다. 오라토리오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슐프에 잘 오셨습니다. 아리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카발로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줬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죄가 없는데 잡힌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순 없지요. 조심하라 일러두긴 했었지만 누메로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도 아리아가 내려온 목적이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군요. 아리아는 지금 명상 중이니 잠시 얘기라도 하면서 명상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가가부의 진실과 역사가 나오죠. 숨어있는 마을 슈울프, 역시 이곳 사람들은 수저민족의 후손인가요? 볼트의 질문에 오라토리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 절벽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아왔지요. 하지만 마을을 나간 사람들도 있고 아리아처럼 마을의 대표가 한 명씩 가끔 산을 내려와보곤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쉽겠군요. 우린 이곳으로 초대하신 이유를 말해주시겠습니까? 저희에게 이곳을 보여주신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신들은 공명석을 모으고 있죠. 맞습니다. 모으고 있지요. 공명석은 50여 년 전에 레오네가 수저의 민족의 멜로디를 재현해서 만든 거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책으로 대충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공명석의 멜로디를 모두 모으면 하나의 곡이 된다는 것. 각각의 공명석에 공명 마법을 발동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럼 아리아에 대해서는요? 아리아 씨는 노래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고 노메르스 병사들이 그런 이유로 아리아 씨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 정도예요. 아리아는 세상에 한 명뿐인 노래로 공명 마법을 다룬 사람이랍니다. 한 명뿐인 건가요? 여기 사는 우리들은 먼 옛날 우리 조상이 범한 잘못을 뉘우치자는 의미로 마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 아리아처럼 힘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문명이 계승자로서 이어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물론 계승자의 소질을 가진 자는 아리아 외에도 있긴 합니다만 이곳에 남아 기술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조상이 범한 잘못이란 역시 마왕을 깨운 일인가요?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책을 읽었죠. 떡밥이기 때문에. 아랫세상이 전해져 내려오는 동화 말이군요. 그것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역사의 전면에서 어둡고 깊은 물속으로 사라져버린 명예롭지만 죄악이기도 한 전설입니다. 명예롭지만 죄악인 전설이다. 실은 이곳으로 초대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범한 잘못을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당신들은 공명마법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군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아리아와 같이 이야기해야겠군요. 명상이 곧 끝날 게입니다. 괜찮다면 지금 마을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군요. 사람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제 설명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위에 누가 있을 겁니다. 저기 못 보던 자가 망토를 두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분이 로브의 남자. 아, 일러스트는 안 나오는구나 이 부분에서.